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의 무대가 두 군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두 군데를 한번 이렇게 좀 잘 보셔야 성경을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이사야 뽑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 뽑을 수도 있고 또 왕 중에 다윗 왕을 뽑을 수도 있지만 누구요? 예, 다 모세를 뽑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몇 살 때 만났어요? 80살에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았어요. 80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그 광야에서 나무에 불 붙은 게 뭐? 늘 불 붙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적으로 볼 때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꺼지지? 그리고 가까이 가보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막 한탄하는 것이 내 귀에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너 가서 내 백성을 빼내라 그래라. 내 백성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자기 못 가겠다고. 가라고 그럽니다. 자기 말 더듬이라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저를 당신들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보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라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 설명은 성경은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I am이 보냈다고 하라고. I am이 이게 말이 돼요? am도 있고 has도 있고. 근데 I am이 sent me to you.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I am입니다. 그리고 I am that I am. 그 하나님. 그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도 그 발음을 잘 못합니다. 히브리 말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발음을 입에 담기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라 그 발음을 잘 안 합니다. 성경을 베끼다가 카피하다가 이런 야훼,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이 쫙 나오면요, 어떤 분은 붓을 씻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그 글씨를 씁니다. 어떤 분은 붓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새 붓을 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 글씨를 씁니다. 야훼라고 쓰고는 읽기는 다르게 읽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부르기가 거룩한 분이라,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제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한 140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느 캄캄한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이 구약의 그 말씀을 보셨는데 이제 그가 하고 같은 신약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 13, 14, 15, 16, 17 쭉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동산. 이 동산 이름이 뭐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넘어오면 밤에 가서 종종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2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가 두 곳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 곳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I am that I am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은 캄캄한 밤,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요즘 말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한 사건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은 밀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이제 가롯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3절. 유다가 누구요? 군대와 누구요? 하속. 이 하속들은 어느 소속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많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옵니다. 오기 전에 무슨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많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짰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 제 스승입니다. 이렇게 딱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4절.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십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는다든지 도망가셔야 될 텐데,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누구요?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되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무엇이라? 내로라. 여기에 연필 있으면,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꼭 치십시오. 하이라이트를 꼭 치십시오. 연필도 볼펜도 없으면 뭐로 하라고요? 루즈를 꺼내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딱 하십시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누구라?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성도님들, 왜 엎드러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구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나야 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뒤로 가서 다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야 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누구라? 내로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이 제자들 가는 거 용납하라. 예수만 잡히면 되지 제자들까지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다른 성경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잡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만 잡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는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검을 가지고 휙 그리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주십시오. 10절.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검 가지고 휙 쳤더니 귀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무슨 쪽 귀를 나가게 했습니까?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 멈춰갔고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이런 것 가지고 막 글을 많이 씁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오른쪽 귀를 착뚝하고 자르려 그러면 무슨 제비라 해야 돼요? 왼손잡이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거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베드로가 검을 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가니까 휙 쳤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귀가 나가려 그러면 무슨 제비? 오른손잡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왼손잡이다, 어떤 학자는 오른손잡이다 그러는데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왼손이면 어떻고 오른손이면 어떻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사람 이름이 있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와 말고의 이름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을까?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AD 한 80년경?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AD 60년에서 70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다가 기록을 하는 사람이 만약 여기 베드로가 그리고 말고가 이렇게 적으면 그 적혀 있는 거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거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해서 누군가는 읽게 되지만 지금 그 읽고 나서는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썼어요. 베드로도 쓰고 말고도 썼습니다. 왜 썼을까?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베드로와 어쩌면 말고도 살아 있었을지 모른다. 근데 요한 복음을 쓸 때는 그 사람들이 죽고 지금 없다고 치면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도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로 이르시되 검을 어떻게 해요?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걸 고쳐주십니다. 검 쓰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 설명할 때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I am that I am. 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성경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로 다시 가보십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누구 찾느냐? 대답하되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다도 있었고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누구라? 네로라 내가 그다 이렇게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I am that I am 이라는 그 말하고 신약에서 가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뜻이 통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다, 내가 나다 그러는 그 단어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구약에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야, 내가 나야, 내가 그야 그러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도 하나 좀 익히고 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신학 용어나 뭐 이런 용어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짠. 예. 혹시 읽을 줄 아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통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오메가 할 때 오자니까 이거는. 이건 그 발음입니다. 그리고 에고입니다. 에고. 이거 A, 이건 M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그럴 때 에고 에이미가 들어갑니다. 이 발음은 에고 에이미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I am that, I am하고 같은 겁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셉투아진트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성경이 이렇게 헬라말로 번역된 게 있는데 I am that I am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I am that I am을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합니다.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에고 에이미가 보냈다 그래라. 그리고 에고 에이미가 너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그래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그걸 왜 그렇게 번역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잡혀서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I am that I am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긴다.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고 우리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냐?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I am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I am.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구약을 통튼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I am that I am이에요. 그분은 I am who I am.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셨다가 그분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국에 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열두 문이 있고 뭐 황금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뭐 황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그게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I am that I am.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십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잊지 말 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만 잘 기억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나야 나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손 붙들고 있잖아요. 그분 믿고 있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세상 같이 살고 있잖아요. 성도들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I am that I am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I am이라고 얘기하는 거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장 핫 이슈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 알면 대단한 분들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청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 말고 50대, 60대 말고 얼마 전에 Penn State University에서 재정학을 아마 강의하는 분 같아. 근데 강의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의실에서 이분이 앞에다가 4,500만 45 millions라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24 hours라는 숫자를 두 개를 딱 놓고 이게 무슨 뜻이겠냐, 이 숫자가 무엇을 가르치겠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대학교는 돈 엄청 많이 주고 가서 배우는 데잖아요. 거기에 교수님이 숫자를 두 개를 적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겠는지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추측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숫자인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교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줄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혹시 그거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에 그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에 4,500만 명이 그거를 넷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가 묻습니다. 이게 뭐겠냐?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하나가 그거 혹시 노래 아닐까? 그러니까 노래 맞대. 그랬더니 이제 또 묻더라고. 그럼 누구 노래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손이 쑥쑥 올라가더라고. 누구 노래 같아요? BTS. 예, BTS 노래더라고. BTS 알아요? 한국 사람인데 저는 어제 처음 들어가 봤어요. 왜 어제 처음 찾아봤나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노르웨이 국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BTS가 노르웨이 언제 오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지금 BTS가 국왕과 대통령이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 들어갈 정도가 되나? 제가 찾아봤더니요, 뭐 핫할 정도가 아니에요. 런던에서는 이 공연이 시작되는지 끝나는지 모르지만 BTS 때문에 2시간 동안 그 넓은 그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막혀가지고 타지를 못했습니다. 불란서에 넘어와서 파리에서도 그랬고 브라질에서 있었던 거는 뭐 그 전경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BTS 알아요? 브라질에서는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BTS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노래는 한국말로 부르더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요, 전부 손에 뭐를 들고 한국말로 노래를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앵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한국인지 브라질인지 모르겠대.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랩은 그 중간에 가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로? 한국말로. 그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지금 이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나라에 정말 유저지에도 왔나 봐요. 유저지에도 꽉 채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세계 경쟁에서 너희들 이겨낼 수가 없다고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는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가슴을 열고 그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세상은 지금 혹시 BTS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계시네. 예. 저는 어제 처음 찾아봤습니다. 노래도 찾아보고 이제 막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근데 세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참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영국의 BBS 방송은 한국 K-POP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방탄소년에 대해서만은 이야기들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코스타리카에 있는 아버지가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앵커하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쫓아와서 올 A를 맞았다고 막 이렇게 아빠 나 올 A 맞았어 이렇게 하면서 성적표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코스타리카의 아버지가 그래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브라질에서 방탄 BTS가 지금 오는데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앵커하고 얘기하면서 앵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표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줬지 그러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서
브라질까지 BTS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보내는 겁니다. BTS가 올 때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요, 컴퓨터를 한 8대, 9대를 갖다 놓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다 갖다 놓고 지금부터 티켓 판매다 그러면 다다다다다 자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잘 걸리면 한 장, 잘 걸리면 두 장. 지금 그런 게 지금 세상에 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BTS가 제법 괜찮은 역할도 합니다. 어떤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앵커한테 BTS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BTS 우리 딸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BTS 노래 듣고 자살하는 걸 멈췄다고. BTS의 보통 이제 팝이나 헤비메탈 이런 것들은 참 어둡거나 부정적인 걸 하는데 BTS는 너를 잘 보라고, 네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 메시지들이 조금 달라요.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 BTS의 온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다 부르더라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쪽 세상인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은 도대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했다가 저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과연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분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고 에이미, 그분은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넉넉히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다가 넉넉히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민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잘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작은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